5월 16일 토요일 처음으로 우리 첫째 부한 아메들과 둘째 부한 아메들을 외출을 시켰습니다. 아직 집 주변을 잘 떠나지 못하는데 이 넓은 곳에서 놀면서 또 풀도 많이 먹고 벌레도 잡아먹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.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. 네, 이 망은 구멍이 커서 작은 병아리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. 밖으로 나가면 참깨를 심었는데 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높이 1m 80짜리 망으로 여기 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3시간 동안 60m의 망을 쳤습니다. 목욕을 하고 있는 두 번째 부안 아메들입니다. 5월 21일 아침, 아기 아메라우카나의 아침 풀 식사입니다. 네, 지렁이를 한 마리를 잡았네요. 먹지는 못하고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. 과연 누가 먹을지? 먹엄마 몸에 좋은 거야. 오. 그냥 놔두고 가버렸네요. 날씨가 뜨거우니까, 이풀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쉬고 또 잠을 자고 있습니다. 아침 간식으로 우리 메론 껍데기와 또 메론 씨앗들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